과거에 우리 70년대에 우리 경상북도는 서울하고 맞먹었습니다. 다른 경기도 이런 데는 우리하고 게임도 안 됐습니다. 70년에 인구가 우리가 거의 500만 다 되고 서울이 500만 좀 넘었는데 그해 체육대회, 전국 체육대회를 하니까 우리가 1등을 하고 서울이 2등 했습니다. 그 이듬해는 71년도 보니까 서울이 1등이고 우리가 2등이고 항상 우리가 1등 하면 서울 1등, 서울 1등 하면 우리가 1등. 그렇게 하던 우리가 지금은 서울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? 서울이 더 큽니까? 우리가 더 큽니까? 서울이 더 크죠?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서울보다 더 큰 경상북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, 여러분. 경상북도가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나가니까 어느 대통령이 우루과이라 있는 대통령이 그분이 중국사를 공부했는데 대한민국이 중국사를 공부해서 볼 때 존립하는 자체가 기적이다. 다른 나라는 다른 민족들은 다 중국에 흡수가 됐는데